안녕하세요, 포도클립 보호자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조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쇼츠만 올리고 영상 못 올렸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 애들이 좀 좋아하는 수제 간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쇼츠 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업체 사장님께서 보시고 저희에게 너무 고맙다고 간식을 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PPL이나 광고를 부탁하고서 받은 건 아니고 선물을 받은 김에 또 저희 애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다 보니까 그 간식 가지고 얘네들하고 또 한번 오늘 놀아보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오늘 할 콘텐츠는 포도콜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수제 간식을 아빠가 물고 있는다면 가져갈 것인가? 바로 보러 가시죠. 그렇게 한참을 있던 모모는 결국 떠났습니다. 다음에는 냉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앉아서도 한번 줘볼게요. 냉이도. 여기 있잖아. 냉이는 뭐지? 누워있을 때는 빼봤는데 앉아있으니까 못 빼봤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음에는 녹슨이 별로 식탐이 없어가지고 평소에도 먹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안 될 것 같지만 녹슨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녹슨이 별로 식탐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녹수도 앉아서 입을 한번 줘볼게요.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노미는 겁이 좀 많아가지고 안 할 것 같거든요. 입에 있는 거를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노미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노미도 앉아서 한번 줘볼게요. 오늘은 견전망 사장님께서 이렇게 간식 4개를 저희 애들한테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감사 인사 겸 보답을 하려고 영상을 찍었고요. 견전망 간식들은 제 기준에는 좀 괜찮은 간식인 것 같아요. 수제 간식들은 뭐 수제 간식들 좋은 것들이 워낙 많이 있지만 저희 집 애들이 조금 좋아하는 편이어서 종종 사 먹이고 있는 간식입니다. 오늘은 이 간식 가지고 제가 입에 물고 있을 때 얘네들의 반응을 봤는데 솔직히 식탐이 제일 없는 녹수가 그냥 뺏어 먹을 줄은 몰랐네요. 네, 몸에 열심히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번에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을 꼭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500분이나 구독을 해주셨어요. 사실 유명인도 아니고 이렇게 500분이나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뭔가 했으면 좋겠다, 포도콜리 내 아이를 데리고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써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가능한 게 있으면 또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해주시고 산책 갈 만한 장소 있으시면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시간이 될 때 산책을 나가서 영상을 또 한번 담아볼게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